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지난주처럼 일어나서 자리 정리 한번 할까요? 선생님 예수님 하면 찬양하고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 발 밑에 보면요, 그린존이라고 적힌 네모난 스티커가 있어요. 거기 스티커 위에 네 발을 쫙 올려주세요. 자, 우리 여기 친구들은요, 한 칸씩 저 앞으로 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우리 얼른 자리 정리해 주세요. 내 발 밑에 그린존이란 네모 스티커 있나요? 우리 한 두 명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발 밑에 네모난 그린존 스티커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할게요. 자,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선생님 구호 준비합니다. 구호 준비! 야!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믿음이 자라요. 쑥쑥 말씀을 읽어요. 쏙쏙. 우리 한 번 더.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우리 5월달 암송을 해볼 건데 우리 친구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나요? 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만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진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바랍니다. 우리 옆에 친구랑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사할게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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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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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목을 돌려 카메라 향해서 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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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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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예배드릴 주님 향해서 카메라 향해 안녕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우리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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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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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가운 얼굴 향해서 샹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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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방글
다시 교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다시 예배를 집에서 드리던 친구들도 다시 오게 되었어요.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천국을 품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천국은 마치 찬양하도록 할게요. 마치 천국은
다 드려도 천국을 소망한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앉아서 찬양할게요. 나를 먼저 불러주셨니 나를 먼저 사랑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 대예배와 유튜브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불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많이 많이 사모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아 드디어 오늘부터요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모든 교회 공정예배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났지만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상화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물론 우리가 유튜브 예배 지금 이제 네 번째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목사님 진짜 매주 매주마다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맨날 TV로 혼자서 목사님 보다가 주위로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로 한번 둘러보세요.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부모 선생님들 매주 아이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영상 보내주면 예배 드리세요만 하다가 아이들 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좋은 이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 이곳이 기쁜 이유 즐거운 이유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끄고 하니까 안 되네요. 함께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아 제가 거꾸로 눌렀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함께 말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어? 방금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뭐 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떻게?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찬양 기억납니까 친구들? 맞아요. 그 찬양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가 뭔지 목사님과 함께 나눌 때 우리 함께 알아갈 때 우리 친구들도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형보다 예쁜 머리핀보다 더 소중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월의 주제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쁜 건 뭐라고요? 좋은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예요. 맞습니까 친구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벌써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 설레이고 기뻐요. 목사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만큼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요, 니들보다 공부를 좀 많이 더 했어요. 목사님은요, 대한민국 교육인적 자원부가 인정하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래 목사님이 예전에 막 석사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는 이런 겁니다. 교회로는 이런 겁니다. 신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면 니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에 목사님이요,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 니들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니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얘네들이 아 너희들이 알아들을 만큼 잘할 때까지 난 기다렸다가 나 이야기 안 해야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어떡해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요, 진짜 귀한 것, 진짜 예수님이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것을 이야기해주었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있었던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비유. 목사님이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알까 모르겠어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여서 브라질과 쿠바를 비롯한 남아메리카에서 사용되어졌던 악기입니다. 울림통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서 흔들면 소리가 나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나요? 절대 모를 겁니다. 제가 이름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카시시라는 악기인데요. 카시시라는 악기인데 그래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잠시 후, 여러분들이 1분 후부터는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그 악기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좀 전에 말했던 카시시라는 악기예요. 원통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서 흔들면 소리가 나죠. 어떻게 연주하냐면요, 이런 소리를 내는 리듬 악기예요. 무휼 타악기, 음률이 없는 소리를 내는 타악기다 해서 무휼 타악기과에 속하는 카시시라는 악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 상위 1%가 된 겁니다. 카시시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모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 카시시 나 알아요. 예배 시간에 본 있어요. 새집 모양처럼 생겼어요. 나무 줄기로 만든 것 같아요.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 두 가지 소리가 나요. 이 두 가지 소리로 리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카시시라는 악기예요. 이제 친구들 이제 카시시를 알까요, 모를까요? 따라합니다. 카시시.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전까지만 해도 카시시라는 악기를 목사님에게 설명을 듣고 이름을 들어도 몰랐던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카시시, 너무나 쉬운 악기예요. 다 아는 악기가 된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악기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목사님이 카시시를 설명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똑바로 앉아라 친구들. 똑바로 앉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요, 바르게 앉아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거 뭔지 압니까? 땅이 가물어서, 비가 너무 안 와서 땅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어떤 건물의 돌기둥. 이거 뭔지 압니까? 부채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긴 호스예요.
사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한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동물일까요? 어? 사실 이렇게 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의 피부는요 이 메마른 가물어서 갈라진 땅처럼 쩍쩍쩍 갈라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는 이런 게 있네요. 뭘까? 잘 모르겠다, 그죠? 쉿! 알겠어요. 그 다음은요. 이 친구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돌기둥 같은 뭔가 굵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돌기둥인가 이 친구는? 또 다른 걸 볼까요? 이 친구에게는 너 넙덕한 게 이게 부채처럼 펄럭펄럭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뭘까? 아직 잘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이렇게 기다란 호수 같은 길다란 게 구불구불해지는 길다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 누군지 알죠? 이 친구 누굴까요? 이렇게 가문 땅처럼 쩍쩍 갈라진 피부를 가지고 있고 긴 기둥 같은 걸 가지고 있고 펄럭펄럭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구불구불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 누굽니까? 코끼리. 코끼리. 맞아요. 이 친구는 코끼리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갈라진 땅이 코끼리인가요? 부채가 코끼리예요? 돌기둥이 코끼리입니까? 이 기다란 호수가 코끼리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설명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가 되었죠? 코끼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가뭄 땅을 보면 부채를 보면 코끼리 귀가 생각날 거고요 돌기둥을 보면 저거는 코끼리 다리와 같아 굵은 호수를 보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코끼리 코라고 이야기했어 시골을 지나가다 보니까 땅이 갈라져 있네 저거 꼭 코끼리 피부처럼 갈라져 있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지성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식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일구다가 땅을 팠는데 땅에서 진짜 값비싼 보물이 똥 나온 거예요.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근데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 보물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땅을 싹 파서 그 보물을 다시 묻어놨어요. 묻어놓고는 부동산에 가서 이 땅의 시세를 알아봅니다. 이 땅이 얼마구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면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주인한테 아저씨 아저씨 제가 이 논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어떻게 저한테 이 논을 파시겠습니까? 제가 시세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릴게요. 그럼 저한테 파실래요? 주인 아저씨도요. 그 땅 요즘 농사도 안 짓는데 알았어요. 시세보다 더 준다니까 원래 가격보다 더 준다니까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 아저씨가 샀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묻혀 있던 뭐가? 이 보물. 이 사람은 이 땅을 통하여서 어떤 걸 가지게 됩니까? 이 값비싼 이 값진 보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사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이 보물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이 보물을 가질 수 있다. 발견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주시기를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주를 사러 갔더니요. 가게에 액세서리 가게에 이렇게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머리띠도 있고 팔찌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봐도 그 진주가 그 진주 같아 보여요. 파는 사람도요. 여러분 다 이거 다 몽땅다. 목걸이는 5,000원, 귀걸이는 3,000원, 팔찌는 4,000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쁜 거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 아저씨가요 보니까 저 중에 하나.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같은 가격대의 것이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진짜 비싼 건 거예요. 이 주인 아저씨도 모르는, 파는 아저씨도 모르는 진짜 좋은 진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저씨가 어? 아저씨! 제가 이거 3,000원이지만 제가 더 많이 10,000원 주고 이걸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라고 해서 이거를 사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이 진주의 진짜 가치를, 이 진주가 어떠한 진주인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이 진주를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까 모를까? 천국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치? 우리 친구들은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싫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죠. 우린 다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코로나도 없대요. 아니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이 예배가요,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예배라면, 우리의 드려진 찬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라면 우리가 대충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밭을,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자기의 소유를 팔 때 이건 아까운데, 집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야 되는데 이 냉장고는 팔려니까 아까운데 라고 하면 냉장고를 아껴둘까요? 그러면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야 될 이 땅은 이 냉장고보다, 이 집보다, 우리 집에 있는 TV보다 몇십 배나 더 좋은 건데 이 냉장고 파는 걸 여러분 아까워할까요? 그러면 그 땅을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이 진주를 살려고 보니까 나한테 돈이 조금 부족해, 집에 가서 내 용돈을 더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집에 가기 귀찮아, 그러면 진주 사지 말지 뭐. 여러분 집에 가서 용돈을 가져서 이 진주를 사면 내가 집에 있는 용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진주로 진주를 사지 않을까요? 반드시 사야지 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귀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 누구나 다 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두 마리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쁘죠? 못생겼나요? 실제로 목사님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잡은 물고기입니다. 목사님 잡은 물고기랑 같은 종류의 물고기들의 사진을 목사님이 구글에서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한 번씩 갑니다. 한 번씩 가서, 제가 얼마 전에는요 우리나라 최남단 섬 국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가다가 멀미를 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날 뻔했습니다.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다 낚싯대를 펴가지고요 미끼를 다 끼워서 던져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있는데 낚싯대가 촥촥촥 움직여요. 그럼 뭔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물었어. 피 땡겨가지고 물고기랑 씨름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빡 건졌습니다. 이 친구가 나왔어요. 요만해요 사실 이 친구. 요만한데요. 이름이 미역치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조그만해 그러고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서 빼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의 그 낚시 선생님이요 그 만지면 큰일 나요, 이 친구 여기에 독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들지게 얘기해 주죠. 살짝 건드렸거든요. 이렇게 톡 건드렸어요. 근데 손가락 끝이 진짜 이렇게 알인 거예요. 건드렸는데 그러고는요 이 친구의 미끼를 빼서 다시 그냥 바다에 던져줬어요. LA 하면서 던져줬어요. 그리고 또 미끼를 던져가지고 미끼를 묶어서 던졌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또 뭔가 입질이 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이 친구가 올라온 거예요. 이 친구는 볼락이라는 친구거든요.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반가워 친구야! 집에 가져가서 집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과 함께 맛있게 구워 먹었다는. 여러분 똑같이 목사님이 던진 미끼에 잡힌 건 똑같아요. 볼락도 잡혔고 미역치도 잡혔어요. 근데 목사님이 볼락은 가져오고 미역치는 안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역치가 작은 친구라서? 그러면 독이 있으니까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잡았다고 다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이요 어부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부터 그물질을 해서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걸렸는데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다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어요. 물고기들을 보고 튼튼한 이렇게 통통한 친구는 가지고 오고 비실비실한 친구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물고기들이 다 그물에 걸렸지만 이들이 다 어부가 가져가는 물고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가져가고 어떤 친구들은 버렸어요. 물고기들이요 어부님 어부님 저는 좀 데려가 주면 안 돼요? 한다고 어부가 그래? 넌 내가 그래 기분 좋아? 데려갈게? 라고 어부가 마음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 미역치가요 볼락보다 더 크고 막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목사님이 미역치를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미역치를 가지고 안 가지고 결정은 누가 해요? 목사님이 했어요. 목사님이 했죠. 어부도 마찬가지. 어부가요 튼튼한 놈이랑 비실비실한 놈이랑 골라서요 튼튼한 물고기는 가져오고 비실비실한 물고기는 버려버렸어요. 버림받은 물고기가 아 어부 진짜 너무한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물고기가 다 잡혔다고 어부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어부가 보아서 어부의 기준에 맞는 물고기만을 어부는 자신의 기쁨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외우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쓸 줄 알면 내가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이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의한 행동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기준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목사님 믿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믿음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셔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도 마이쮸를 안 먹어본 친구에게 마이쮸를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좋은지 몰라요. 뭐예요? 뭐예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아부에 있는 이제 막 엄마한테 엄마 모유 주세요 엄마 우유 주세요 하는 그 친구들에게 얘들아 마이쮸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보려면 그 친구들이 마이쮸를 먹을까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분유를 먹을까요? 여러분 분유가 맛있어요? 마이쮸가 맛있어요? 친구들 분유가 맛있어요? 마이쮸가 맛있어요? 친구들 분유 먹을래? 마이쮸 먹을래? 분유 먹고 싶은 친구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이제 유치부 간식 분유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마이쮸가 더 맛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먹어봤으니까 알죠.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돌도 안 지난 애기들이요. 이제 막 신생아인 애기들이 마이쮸를 먹어봤을까 안 먹어봤을까?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그죠?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통하여 친구들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더 기쁘지만 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나는 말씀 암송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할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바르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어린이들이 되어서요 오늘 이 천국의 이 밭을 삼으로 인해 이 보화를 가짐으로 인해 기뻐했던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의 예배가 또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집에서의 생활, 유치원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답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기쁨입니다. 더 많은 마이쥬가, 더 많은 TV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삐니, 더 많은 장난감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이쥬가 맛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난감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하는 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